메델 스튜디오의 메델입니다. 오늘은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눈, 코, 입 중에서 입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흑백으로 보는 게 명암 이해를 하기가 편해서 연필로 그려보았어요. 입술 라인을 그려주고 가장 어두운 부분을 어둠으로 채워주세요. 입술이 글로시하게 표현이 되어서 반사광 부분이 밝네요. 윗입술은 사선으로 깎여 안으로 들어가 있고 아랫입술은 볼록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랫입술 아래에 그림자를 표현해서 더 볼륨감 있게 표현해 주세요. 입술의 정 가운데를 표시하면 어떤 모양으로 볼륨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기가 쉬워요.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컬러링 작업을 해볼까요? Let's go go! 처음에는 밑색을 연하게 칠해주세요. 저는 천재가 아니니까요. 한 변에 완벽한 색상을 구현해내기가 어려워요. 가장 어두운 입속을 깔끔하게 따주고 채워주세요. 자연스럽게 와인색을 추가해 주세요. 치아 부분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보리 색상과 회색으로 칠해 줍니다. 치아의 끝 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좀 더 어둡게 칠해 줍니다. 그림자도 함께요.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 조금 누런 것 같기도 해서 하얀색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입술은 와인색이나 갈색으로 입술의 제일 아랫부분의 어둠을 잡아주세요. 아랫입술의 어둠을 잡아주고 반사광이 잡히는 부분을 좀 더 연한 색으로 칠해주세요. 라인을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주름도 표현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묘사를 해주는 부분은 항상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요리조리 빛과 어둠, 반사광의 움직임, 기교를 부려주세요. 입술도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중간 색상을 넣어주고 전체적인 색상을 넣어주세요. 아랫입술에 주름을 넣어주세요. 색상을 좀 더 선명하게 마음에 드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블렌딩 해줍니다.
어둠보다 조금 더 위쪽에 주름 묘사를 해줍니다. 와인 색상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위쪽 오른쪽은 거리감을 주기 위해 좀 더 연하게 칠해줍니다. 주름을 넣어주세요. 끌고 내려오듯 점점 힘을 빼줍니다. 입술의 주름에 자연스럽게 양 옆으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가운데 부분은 볼륨감 있게 밝게 놔둡니다. 입술의 아랫부분을 칠해주세요. 입술의 끝부분은 코랄 색상이 그라데이션이 되어 아주 연한 살구빛으로 칠해주세요. 아랫입술의 주름이 좀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려줍니다. 입술과 아랫입술이 접히는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마지막 젤리롤 펜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요 부분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림의 완성도를 확 올려주는 부분이랍니다.
입술의 가운데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꼬불꼬불 빛을 그려 넣어주세요. 입술의 제일 윗부분에 빛을 그려주세요. 그림이 갑자기 투명한 글로스가 흘러내릴 것 같아졌죠? 지금까지 메델이었습니다. 즐거운 미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엔 눈 그리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